안녕하세요. 태지쌤이에요. 이번 시간에는 뉴런앱을 이용해서 몇 가지 프로젝트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뉴런이라고 검색을 하면 현재 이 어플이 나오죠. 이거를 설치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앱을 실행을 하고요. 먼저 블루투스로 연결할 거니까 스마트폰에 있는 블루투스를 켜주시고요. 연결 가능한 디바이스에 여기 뉴런이 등장했습니다. 이거를 선택을 해주고 완료. 코드로 가서 새 프로젝트 블루투스로 연결과 와이파이 연결이 있는데 블루투스로 연결할 거니까 이걸 탭해 줄게요. 그리고 가까이 위치시켜 줍니다. 자, 이렇게 연결이 되었고요. 뉴런 앱은 독특한 코딩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유초등 대상의 코딩은 블록 기반의 코딩이 많아요. 그런데 이 뉴런 앱은 플로우 방식의 코딩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뭐 말로 하면 어려우니까 한번 보시면 금방 이해가 되실 거예요. 먼저 대여에서 버튼이란 걸 갖고 올게요. 그래서 버튼을 눌렀을 때이 버저에서 음악이 재생되도록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기본에서 토글 스위치를 가지고 올게요. 자, 지금 버튼과 토글이 현재 떨어져 있죠? 떨어져 있는 것을 제 손가락을 잘 보세요. 손가락으로 자, 이렇게 이어주면 서로 연결이 됩니다. 자, 그리고 시간 딜레이를 줄 거예요. 시간 이쪽에서 지연 시간 아이콘을 가지고 오고요. 토글 스위치하고 지연 시간도 지금 떨어져 있죠. 이거를 또 한번 손가락을 이용해서 이렇게 이어주는 거죠. 그리고 시간은 한번 바꿔줄게요. 저는 3초로 바꿔주고요. 버저에서 소리가 나게 할 거니까 버저 아이콘을 가지고 온 다음에 이 버저 아이콘을 탭해주면 이렇게 악보가 나타납니다. 이 악보를 또 한번 탭해주면 직접 작곡을 할 수도 있고요. 이미 되어 있는 예제를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저는 작곡하는 게 자신이 없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걸 가지고 올게요. 첫 번째 거, 요걸 가지고 오고 완료를 눌러줄게요. 자, 그러면 버튼과 토글 스위치가 연결되어 있고, 토글 스위치에서 지연 시간, 지연 시간에서 음악, 이 음악과 버저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버튼을 누르게 되면 토글 스위치가 켜지게 되고, 3초를 기다렸다가 음악이 버저를 통해서 재생되는 이런 흐름으로 코딩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이런 방식을 플로우 방식이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 독특한 점은 이 뉴런 기본 키트에는 버튼도 없고 토글 스위치도 없어요. 하지만 이 뉴런 앱을 이용해서 마치 버튼이 있고 토글 스위치가 있는 것처럼 활용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작동을 시켜볼게요.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음악이 재생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하나 강조드릴 게 있어요. 제가 이 버튼을 탭하는 순간, 지금 여기 보면 선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 선이 쭉 움직입니다. 이 흐름에 맞게. 자, 한번 잘 보세요. 여기 색깔 들어가 있죠?